안녕하세요. 저 이제 일어났어요. 일어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정신이 별로 없습니다. 여기가 지금 11시 아침에 오랜만에 처음 해보는 것 같은데. 여기 아침 11시 반. 반입니다. 아니야, 아직 밥 먹었어. 일어나자. 일어난 지한 30분, 40분 정도 된것 아침에 하면 재밌을 것 같아가지고 왔는데. 재밌긴 재밌네요. 근데 정신 못 차리겠네. 아니, 감기 걸린 게 아니고요. 일어난 지 얼마 안 돼서 이러는 것 같아요. 여러분 반갑고요. 안녕하세요, 지민입니다. 지민이와 함께하는 라이브 방송. 아니, 밥 아직 안 먹었어요. 일어나서 그래도 머리카락 양치하고 바로 켰어요. 제 목소리 잘 들리나요? 소리가 좀 작나요? 좀잘 들리나요? 고마워요. 잘 들린다고 해줘서. 아, 제가 어제 공연 끝나고 와서 여기 도착한 지 2시간도 안 돼서 바로 잤거든요. 씻고 밥좀 먹고 잤어요. 그래가지고 잠을 엄청 많이 잤어요. 12시부터 잤으니까 거의 한 10시간 반 이렇게 잔것 같네요. 어제 공연 너무 재밌었어요. 아, 근데 좀 오랜만에 왔죠, 제가. 원래 제가 휴가 끝나고 한번 또 오려고 했었어요. 저 휴가 때 이런 거 했고 뭐 이런 얘기 들려주고 싶어가지고
올리고 있는데, 좀 이것저것 준비하다 보니까 못 왔었는데, 그래서 공연도 끝났겠다. 공연하는데 생각지도 못한 축하를 받아가지고 내일 아침에 한번 와야겠다 생각이 든 거죠. 저희가 오늘 한국으로 돌아가는데 저 이제 생일날에는 라이브를 못할 수도 있어서 그래서 오늘 와야겠다 생각해서 모았습니다. 정인님 안녕하세요. 아직 생일 아니니까. 아, 원래 아무튼 어쨌든 먼저 공연은 오랜만에 이렇게 또 하게 돼서 너무 즐거웠고, 어제 공연했는데 보셨어요? 사람들 진짜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여기 와서 또 공연하게 될줄 몰랐는데 왔는데 엄청 재밌었어요. 재밌더라고 엄청. 휴가 때도 제일 하고 싶은 게 콘서트였거든요. 재밌더라고. 너무 즐거웠어요. 제가 어제 공연하는데 어느 곡이었지? 아, 쩔어를 하잖아요. 그 메들리 할 때. 그래서 제가 노래를 부르고 네가 클럽에서 노래 장난하지 말들었네 쩔어 하면서 이렇게 나가는데 이렇게 돌출 무대로 나간단 말이에요. 그때 정국이랑 뽀병이랑 이렇게 같이 나가는데 나가서 저희 세명 처음에 이렇게 무대에 있어요. 잠깐만. 무대에 있는데 제가 막 요리요리 하고 있었는데 옆을 딱 쳐다봤는데 정국이가 앞에 있대요. 아, 신나게 놀대. 애가 너무 신났더라고. 그거 보고, 그러니까 약간 그런 거 있었던 것 같아요. 오랜만에 하니까. 뭐 여러 가지 부분에서 생각이 많았던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조금 뺐다가 여기서 힘을 주고 춤추고 막 너무 계산적이었던 것 같아요. 생각이 많았는데 딱 봤는데 정국이가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 보고 정신 차리고 이제 또 그때 좀 시야가 다시 보였던 것 같아요. 앞에 시야가. 그래가지고 엄청 재밌게 또 놀았지 그때부터. 너무 재밌었다고. 정국이 그냥 막 성난 그냥 호랭이 마냥 키도 이만큼 커가지고 너무 웃겼다고. 보고 너무 신나가지고 저도 같이 놀았죠. 재밌더라고요. 원래 공연 그렇게 같이 놀아야 되는 건데 오랜만이라서 제가 좀 잘해야겠다 생각이 많았었던 것 같아요. 또 멤버들 재밌게 노는 거 보고 너무 신나게 놀았어요. 어쨌든 어제 공연 너무 재밌었고 그리고 어제 축하를 받았는데 제가 미안해요. 목소리 잘 들리는지 모르겠다. 아,
제가 어제 축하를 받았는데, 처음에 멤버들이 모르는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끼리 입이 안 맞춰진 부분인데, 노래를 막 부르는 거예요. 뭐야? 그래서, 아, 좀더 열심히 들을 걸, 한번더 체크하고 올 걸. 그래서 일단 막, 립싱크 같은 걸막 하기 시작했어요. 뭔지도 모르고, 이러고 있었는데, 어디서 많이 들어본 노래인 거예요. 그래서 듣고 있으니까, 아, 10년 축하 노래구나. 그러니까 새해를 맞이하고 그런 노래구나 해서, 이러면서 막 보고 있었는데, 10년 축하하기에는 아직 좀 많이 남은 거죠. 그래서, 뭐야, 하고 듣고 있는데, 박지민이 들리는 거야. 박지민이 딱 들렸어. 그래서, 뭐야, 이렇게 된 거였죠. 그때 딱 알게 됐었던 것 같아요. 참, 웃기대. 또 몰래 그런 거 준비해가지고. 어제 저가 이제 리허설할 때 세렌디피티를 리허설을 했는데, 그때 저 혼자 하고 있을 때다 같이 또 그런 거 맞춰놨다고 하더라고요. 이쁜이들. 진짜 어제는 생방송이었고, 많은 분들한테 축하받아서 행복했습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분명히 이제 친구들도 너 이제 곧 생일이잖아, 뭐 이런 식으로 얘기도 해줬는데, 별로 그렇게 막 중요하게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아요. 뭐 생일이 뭐 대수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순간 까먹었어요. 어쨌든 이거 공연해야 되고, 오랜만이고, 지금 있어야 될거 많으니까 까먹고 있었는데, 축하를 받아버렸네. 많은 사람들한테, 몇만 명한테. 그래서 기분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재밌대. 아, 지금은 축하해 주셔서 진짜 감사해요. 좋네요, 축하 받으니까. 여러분들도 분명히 생일을 잊고 살아가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별일 아니라고 생각을 해도, 이렇게 이렇게 본인이 의미 있게 만들어가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다들 뭐, 누구나 막 다, 말 정리가 안 돼. 잠은 엄청 잘 잤어요. 생일 축하, 땡큐. 여러분들은 여기 좀 오래 있을 수 있어요?
빨리 끌 생각은 아니었는데 나는 저 오늘 좀 비행기 시간이 늦어서 좀 이따 갈랬는데 회사랑 얼굴만 보고 있어요. 얼굴이 잘 나겠는데 눈이 너무 많이 부어가지고 아니 아침에 일어났는데 인식이 안 되는 거예요. 아침에 눈 떠서 11시 할라 했는데 몇 시하고 보는데 폰이 안 켜지는 거예요. 자꾸 짜증나게. 그래서 폰 집어 던졌어. 아니 아침 눈이 부어도 이게 주인 얼굴은 알아봐야 될거 아니야. 주인 얼굴도 못 알아보는 건 어딨어. 눈 이렇게 떴다 짜증나서 던졌어요. 아침부터 화나게 진짜. 눈 보이는 것도 짱나 죽겠는데 핸드폰마저 나를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학교에 있을 시간이 지금 토요일 아니에요? 토요일 학교인가? 지금 다시 반 아니에요? 거기? 진영도 아침부터 문자 보내줬었는데 생일 축하한다고. 토요일이죠? 그죠? 5시 28분이에요. 6시간 차이 나더라고. 저도 여기 사우디가 더울 줄 알았는데 진짜 더웠어요. 더라고. 근데 여기가 막 습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늘에 있으면 그렇게 안 더워요. 근데 햇빛이 좀 뜨겁긴 하지만 저녁에도 조금 열이 이렇게 올라오는 것 같은데 괜찮아요.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좋았어요. 막 뭐라 해야 되지? 아, 죽겠다. 이런 더위인 거 아니에요. 그냥 덥네. 두고 좀 열기가 장난 아니구만. 이런 느낌? 이랬던 것 같아요. 이제 35도였대요. 제가 공연하는데. 덥긴 더워도 막 35도의 체감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 정도까지 아니었는데. 체감온도 한 22도? 뭐 사실 잘 몰라요. 체감이 20도일 때 느낌과 30도일 때 느낌은 내가 잘 몰라요. 민주, 귀요미 민주 안녕하세요. 응원이 보여요. 염색? 나 염색하면 뭘로 할까요? 염색 저도 하고 싶은데 아직은 조금 더 회복기. 아이고, 오. 아이고. 주황머리? 주황머리라. 주황머리. 나도 내가 뭘 하고 있는 거를 인지를 못했다, 죄송해요.
오랜만에 왔는데 무슨 얘기 하고 있는가요? 근데 재밌는 것 같아요. 이렇게 와서 같이 얘기하고 있는 재밌네. 라이프 체질인가? 부키운 듯이 힘들다고 했던데 그죠? 네, 뭐 먹을래? 뭐 먹을래? 지금 누구야? 누구예요? 뭐 먹을래? 최근 먹은 것 중에 맛있었던 거? 저는 쌀국수. 제 친구 중에 쌀국수를 진짜 좋아하는 친구가 있어요. 진짜? 맞나? 진짜 좋아해요. 그래서 아니 뭐 그거를 막 그렇게까지 좋아할 일이야? 하고 먹었는데 맛있대. 많이 맛있대. 오늘의 TMI. 오늘의 TMI. 지민이는 사우디에 올때 신발을 2개가 좋았다. 눈에 보여가지고. 양치도 했다. 아, 그 브이로그 보셨어요? 아, 여러분, 근데 제가 이상한 소리 들었는데. 아니에요. 그 브이로그 아니에요? 그렇게 생긴 게. 아니. 분수가 늘어나야지 브이로그인 거 아니지. 아직도 그, 잘 모르겠어요. 막 얘기해주는데. 그게 브이로그가 아니야. 막 이러는데. 말 많이 하면 브이로그인 거예요? 뭐. 저도 말했는데. 이상하대. 경은이 맞죠? 근데 제게 좀 짧긴 했더라고요. 근데 잘 보셨어요, 그거? 되게 그러니까 일상 찍는 거잖아요. 나 일상 찍어서 붙인 건데 왜 브이로그 아니? 나의 일상을 찍어서 이렇게 붙였잖아요. 거기다 음악만 씌웠고. 그게 뭐예요, 뭐지? 일상 찍었잖아요. 일상인데, 뭐라 하지? 재밌었죠? 감동이었죠? 고마워요. 제가 그때 그게 뭐 있는 거냐면, 뒤에는 좀 섞였는데, 제가 휴가를 하루도 안 쉬고 돌아다녔어요. 한국에서도 좀 돌아다니고, 일단, 돌아다니고, 서울에 왔어요. 그리고, 이따가, 친구랑 둘이 있었어요. 친구 집에. 친구 집에서 밥을 먹고 낮잠을 잤습니다. 근데 이제 친구 집에 이렇게 있다가 형 우리 놀러 갈까?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어디 갈래? 나갈까? 너무 즉흥이었어요. 그날 나갈까? 이러다가 너 어디 가고 싶어? 그러니까 제가 그 형이랑 예전부터 그 형이랑 좀 가고 싶은 데가 좀 많았어요. 형이 막 해외를 되게 많이 돌아다녀본 형이라서. 근데 형이 파리를 되게 좋아했어요. 그래서 형이랑 파리 가고 싶었지. 이렇게 얘기하니까 진짜 갈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때가 오후 4시였는데, 4시에 얘기를 끝내고, 눈 뜨고 일어나서 끝내고, 5시에 공항으로 갔어요.
캐리어도 없었어요. 그냥 가방 메고 거기 있던 짐 가지고 그냥 간 거예요. 자, 갈까?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메고 짐 가는 엄청 급해 가서 5시에 가서 6시 반인가 도착해서 7시 반 비행기인가 타고 갔어요. 너무 엄청 즉흥으로 이렇게 빨리 가서 엄청 멀때 15시간인가 걸렸지. 그렇게 파리에 도착해서 뭐를 막 안할 생각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낮잠도 자고 잠을 진짜 많이 잤어요. 거기서 잠을 엄청 많이 자고 눈 떠지면 형밥 먹자 하면 나가서 밥 먹고 다시 들어와서 또 잠자다가 나가서 맥주 한잔하고 이거를 한 3일 반복하고 다시 이렇게 한국에 돌아왔어요. 그렇게 한국에 돌아와 오자마자 저녁에 도착했어요. 저녁 한 9시, 10시 도착한 것 같아요. 일요일이었나? 기억이 안 난다. 일요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바로 정국이한테 갔어요. 정국이 생일이어가지고 공항에서 바로 정국이한테 가서 그때 호석이 형이랑 이렇게 만나가지고 셋이서 같이 저그 같이 간 형이랑 생일 축하를 하고 밥 먹고 케이크 먹고 사진 찍고 막 놀다가 그러다가 자고 다음날 바로 또 하와이로 이동했어요. 잘 놀았다, 나. 이렇게 하와이 가서 친구들이랑 또. 하와이는 제가 왜 갔냐면, 우리 멤버들이랑 본부여행 갔었잖아요. 근데 내가 너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때, 별 보고, 산 올라가고, 서핑하고 이게 너무 좋았어가지고 제가 누구세요? 네? 잠깐만요. 안 돼. 매니저였어요. 죄송해요. 매니저. 무슨 얘기하고 있었죠? 무슨 얘기하고 있었어요? 어디까지 얘기했지? 여기까지 얘기했지. 멤버들이랑 갔었잖아요. 갔었잖아요. 근데 그게 너무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루트를 그대로 가볼 생각이었어요. 친구들이랑 내가 보여주고 싶다 했거든요. 우리 멤버들이랑 갔던 게 너무 좋았어가지고 그래서 같은 산에 가려고 했고 같은 곳에서 서핑하려고 했고 같은 곳에서 밥을 먹어보고 싶었는데 같은 곳에서 서핑을 했어요. 같은 곳에 산에 올라가려고 했는데 이렇게 다른 섬이었거든요. 근데 뭐그 산은 지금 올라갈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섬이 이렇게 생겨있는데 저희 비가일랜드 말고 딴 섬을 갔어요. 근데 아쉽게도 거기는 이제 높이가 조금 더 낮아요. 저희가 갔던 데보다. 그래서 아마 저 브이로그 영상 보면 구름 바로 옆에 있는 영상인데
구름보다 우리가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바로 옆에 걸려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쉽게 그 경치는 못 봤지만 그래도 이뻤어. 그렇게 또 놀다가 한국에 돌아오자마자 바로 부산에 갔어요. 부산에 가서 가족이랑 또 이렇게 밥 먹고 놀다가 한국이란다. 서울에 올라오자마자 바로 러시아에 갔어요. 그렇게 됐죠. 이렇게 저는 휴가를 알차게 보냈답니다. 러시아도 진짜 거의 즉흥으로 가자 그랬던 거라, 내 친구가 저 오기 전에 표하고 다 끊어놔줘가지고, 그 친구 착하대. 그래가지고 대신 이제 제가 숙소 잡고 해가지고 재밌게 놀았었어요. 러시아는 진짜 뭐안 하고 친구가 사진 찍는 거 좋아하는데 열심히 또 찍힌 해달라 했죠. 찍힌 당하고 싶어. 사진 많이 찍고 돌아다니고 바닷가 그래서 저희끼리 막한 시간 동안 이렇게 앉아가지고 바다 구경했는데 너무 예쁜 거예요. 근데 전 친구들이 너무 고마웠던 게 내가 이렇게 한 시간 멍 때리고 이렇게 바다 보고 있었는데 생각해보니까 친구들도 아무 말안 하고 보고 있대요. 그 경치를. 오, 감성이 좀잘 맞는데? 이러고 되게 고마웠어요. 그 같이 옆에 있어주던 게. 그래서 친구들이랑 진짜 많이 걷고 그러다가 돌아왔지. 그렇게 나의 휴가는 끝났지. 근데 또 그런 게 있더라고요. 너무 휴가가 기니까 공연하고 싶대요. 그래서 저 빨리 컴백해서, 돌아와서 복귀해서 메이크업을 진짜 받고 싶었어요. 좀 사람 얼굴로 좀 거울을 보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그렇게 메이크업하고 헤어 받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 날 이제 스케줄이 있어요. 아니, 그 다음에 이제 촬영이 있는 스케줄이 있었는데 드디어 사람이다 이러면서 그렇게 봤죠. 그랬었어요. 저의 육아는 이렇게 아름답게 즐겁게 보내고 왔답니다. 그냥 근데 그런 것 같아요. 여행하니까 가서 뭘 생각하고 이런 게 아니라 가서는 그냥 별 생각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게 제일 좋은 것 같고 여러분은 어떠실지 모르겠는데 여행할 때막 그렇게 계획을 안 잡는 게전 좋은 것 같아요. 그냥 가서 쉬고 싶으면 좀 쉬고 보고 싶으면 보고 숙소에 그냥 있고 싶으면 있고 그게 좋은 것 그 나라에 가서 해야 되는 모든 거를 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그 나라에 가서 재밌는 거 하고 쉬고 또 먹고 쉬고 그게 좋은 것 같아요. 그렇게 아무 생각 없이 쉬다가 돌아오니까 좀 느끼는 게 많더라고요. 같이 간 친구들한테도 느끼는 게 많고 좀 엄청 쉬면서 좀그 있어요. 천천히 보고 느껴도 된다는 거예요. 안 들려요? 또 가까이 와야겠네. 뭐야 이게?
그렇게 나는 휴가 보내고 왔어요. 행복했어요. 근데 솔직히 휴가 딱 끝났을 때는 조금 피곤했어요. 하루도 안 쉬고 돌아다녀서 피곤하대. 나 면허도 땄어요. 휴가 시작하자마자 면허도 땄어요. 나도 이제 면허증 있는 사람이에요. 옛날은 없지. 근데 다른 게 목표가 아니라 저는 다른 게 목표였어요. 왜냐하면 친구들하고 부모님이 막 그러는 거예요. 야, 나도 있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한테. 어이가 없어가지고. 야, 내가 지금 못 따서 안 따는 거야? 내가 못 따서 안 따는 거냐고. 막 아니, 없잖아. 이러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아! 엄마도 나한테 그랬어요. 나도 있는데. 아니, 잠깐만. 기다려보라고. 휴가 시작하면, 진짜 바로 딴다고 해서, 땄지. 진짜 잘 보냈다, 그죠? 이제 남친 형만 없어요. 따따고 나도 이제 면허 있는 사람이라고. 근데 여러분 그게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저희가 멤버들 어쨌든 다 모이는 게 이제 한달 만이었거든요. 거의 제대로 다 모이는 게. 근데 몰라요. 어땠는지 모르겠는데 제 눈에는 그 멤버들이 자기들끼리 모여놓고 되게 막 좋아하대요. 오랜만에 만났다고 되게 신나 있더라고. 내 눈에는 보였어. 보는데 그막 윤경 또 장난치고 난 제일 그런 기억이 뭐였냐면 갔는데 저희가 해외 나갔다 왔는데 조금 추웠는데 이제 감기약 같은 거 먹으라고 저희를 막 이렇게 먹으라고 하면서 막 돌아다녔는데 너무 귀여운 거예요. 그래서 아이 되게 이 시끄러운 일상에 다시 돌아왔다는 생각이 엄청 많이 드는 거예요. 되게 반가웠어요. 멤버들끼리도 되게 신나 있는 게 보이고 이러니까. 엄청 재밌었어요. 오랜만에 모였을 때 다시 돌아왔다? 이 생각이 많이 들었던 맞아요. 7명. 이게, 모르겠네요. 참그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이게, 저희를 좀 분석을 해봤어요. 왜 같이 있어도 괜찮지? 제가 그런 생각도 많이 했어요. 보통 예를 들어서 여행을 가면 이게 많이 싸울 수도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 의견이 안 맞으면. 근데 왜 우리 멤버들은 괜찮지? 생각했는데 저희도 괜찮지 않았어요. 저희끼리 괜찮지 않았어요. 너무 안 맞아서 저희 너무 진짜 안 맞아요. 근데 이제 이게 그냥 그렇게 우리 안 맞구나 이게 아니라 이게 지내오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안 맞으면 이렇게 하면 되겠네가 좀 이렇게 멤버들끼리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해결하는 그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하는 그 시간이 되게 빠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너하고 나하고 마찰이 생기면 옆에 멤버들이 이제 보고, 이렇게 하면 되겠네 하면, 우리 둘이가 이렇게 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시간이 진짜 빠른 것 같아요. 이 지금은. 지내다 보니까. 그래서 막, 나는 솔직히 멤버들하고 여행 가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없어요.
진짜 빨라. 그 생각을 이번에 모였을 때 생각 많이 한것 우리 결혼은 조금 생각을 해보아요. 갑자기 결혼하자 그래서 결혼은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아요. 아직 제가 나이가 조금 어려서. 멀리 보기 귀찮아. 아니 그때 이렇게 댓글 읽기. 지민 씨 팬들이 준비한 생일 도와주세요. 제가 어떻게 하면 되나요? 데이트요? 데이트는 지금 하고 있잖아요. 내일 뭐 먹을 거예요? 내일요? 글쎄요, 아직 안 들어가서 분짜 먹을까? 소윤아 안녕. 뒤에 과일이 뭐 많은데 과일 쌓여 있네. 과일 쌓여 있네. 안 피곤한데요. 안 피곤해요. 과일 잘 깎나요? 저 과일 못 깎아요. 저 가짜 아니에요. 저 진짜예요. 호텔에 누가 저렇게 가짜 과일을 쌓았나요? 가짜 아닙니다. 과일 잘 깎냐 그러셨는데 옛날에 그 어머니가 사과 깎아주시는데 엄마 보고 이제 엄마 내가 할게요 이러고 깎는데 이랬던 사과가 지금 이만해진 거예요. 다 파먹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옛날에 그런 적도 있어요. 동생이 옛날에 방에서 사과를 먹고 싶다고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 알아요? 그 도마 카리인가? 맞을 거예요. 이렇게 도마 모양 있고 가운데 칼 하나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갈려요. 이렇게 얇게 이렇게 썰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깎아줄 순 없으니 씻어서 이렇게 얇게 해가지고 줘야겠다 생각해서 이렇게 슥슥슥 하다가 배워가지고 그 뒤로 그거 써본 적 없어요. 과일을 내가 깎지 않지.
감자칼 말고 도마칼 같은데. 아, 그게 감자칼인가? 아니, 모르겠다. 아, 그럼 그걸 채칼이라고 해요? 채칼. 그 무서운 칼이더라고. 보고 싶다 보라해. 오빠는 제일 좋아하는 과일이 뭐예요? 어렸을 땐 청사가 제일 좋아했고요. 아, 청사과라고 안 하던데 무슨 풋사과라고 하나요? 전 청사과라고 했었어요. 어렸을 때 초록 색깔 사과 제일 좋아했고, 과일 많이 좋아하는데 사과도 좋아하고 파인애플도 좋아하고 뭐 키위 뭐 등등등 포도 등등 참외 등등등 다 좋아해요. 싱거 좋아해요. 치킨 누들에서 틱톡 너무 웃겨. 치킨 누들 호병 진짜 멋있죠. 제가 그거 계속 봤어요. 눈물 써가지고. 치킨 누들에서 왜냐하면 이거 누가 따라 이거 막 하면 이게 웃길 수도 있잖아요. 이게 그래 멋있. 사투리가 이렇게 나오잖아. 그렇게 멋있대. 요즘 어떤 노래 듣고 있어요? 치킨 요즘 또뭐 듣지 내가? 이제 그래도 좀눈 떠진다 그죠? 저 오빠 저도 내일 생일인데 생일 축하한다고 해줘. 현아님 생일 축하해요. 소원 이루어졌네. 뉴질랜드는 그냥 다 예뻐서 좋았어요. 머리 색깔 바꾸고 싶어요? 네, 바꾸고 싶어요. 저한 5월, 6월 때부터 바꾸고 싶었어요. 하자마자 바꾸고 싶었네. 뭐 저는 머리 색깔을 바꾸는 걸 되게 좋아해서 매일매일 바꾸고 싶어요. 근데 지금은 나의 미래를 위해 대머리가 되지 않기 위해 회복 기간이라고 볼수 있죠. 지민이는 천사예요, 여전히. 이거 어려운데. 원래는 천사가 맞거든요. 요정은 저의 하위 직급. 요정은 저의 하위 직급. 제가 요정을 부리죠. 죄송합니다. 사우디 아미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내일은 어떤 계획이 있나요?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대머리가 돼도 좋을 거예요? 물어요. 거짓말. 맞습니다. 제가 자랑스러운 남이. 자랑스러운 건 고마운데요? 대머리가 되면 안 좋아할 거잖아요. 한국 콘 기대돼요. 저도 엄청 기대. 진짜 기대 많이 하고 있어요. 헤어스타일 바뀌었네. 그냥 머리가 조금씩 길고 있는 거죠. 보고 싶어요. 나도 보고 싶어요. 사랑해. 나도 사랑해. 대머리 지민사. 아니, 벌써부터 대머리 지민이라고. 저 아직 대머리 아니라고. 왜 벌써 대머리 지민이라고 그래요? 그 없네. 신고하기 누를 뻔했잖아요.
손가락을 펴서 친구가 되겠다고 약속해 주세요. 좀 놀리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약속 노래 제 친구 못하는데 이젠 내게 약속해요. 하루에 몇 번씩 혼자라는 느껴도 널 버리지는 마. 여기 잠깐 멈춰서 새끼손가락 굴고 이제 내게 약속해요. 라이가 좋아요, 세레니 좋아요. 라이는 좋지는 않아요. 막뭐그 기분 그냥 노래만 따져놓고 보면 제가 그러니까 싫어하는 게 아니라 그 어두운 내용이니까 막 그래서 노래는 좋아해 주셔서 감사한데 그렇게 약간 너무 어둡다 인것 같아요. 싫어하진 않아요. 좋아해요 엄청. 되게 애정을 많이 가지고 같이 만들려고 노력 많이 했으니까. 근데 무대 할때 약간 엄청 딥해지는 것 같아요. 오늘따라 어깨 넓어 보여요. 안 보이니까요. 매니저님. 매니저 영희였어요. 매니저. 실망한 지민이의 목소리가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지는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겠어요. 몇개 들어? 저세 개밖에 세개 들었어요. 하나 둘 셋. 하나 더 들을까요? 여기 나 여기 들고 싶은데. 밥뭐 시켰어? 나 아직 안 시켰어. 밥뭐 먹지? 햇반? Who's that? Manager. 오빠랑 손 크기 재보는 거 소원이에요. 너무 빠르다. 하와이 어땠어요? 서프로듀스 하와이 진짜 웃겼어요. 같이 간 형들이 거의 제정신이 아니어서 너무 재밌게 놀았어요. 텐션이 저거 말안 해도 이미 사운드는 다 채워져 있어. 내일 서울에 눈 오는 거 알아요? 내일 서울에 눈 와요? 내일 서울에 눈이 온다고요? 이 날씨에? 눈이요? 내일 눈 와요? 눈 오면 좋지. 나눈 진짜 좋아해요. 제가 옛날에 그 친구랑 둘이 술을 마셨는데, 이제 집에 가려고 밖에 나왔는데, 택시 타기 전에 눈이 왔어요. 근데 제가 기억이 잘안 나는데, 술을 많이 마셔서. 근데 친구가 저 영상 이렇게 찍었는데, 제가 이렇게 뭐 이러고 있어요. 눈이다. 이러고 있는데. 친구 그거 맞아. 맨날 놀려요. 눈 오면 그냥 눈 처음 본애 마냥 그냥 동화 속에 들어온 애 마냥 그냥 좋아하고 있다고. 진짜 웃기대요. 생일 기념 눈이라고요? 생일 기념인데 눈이 어떻게 와요? 이벤트로 눈 내리게 한대요? 이벤트로 눈을 내리게 한다고요? 그게 가능해? 이렇게 하늘을 이렇게 인공으로 씌워서 눈 내리게 하는 건가? 헬리콥터로 눈 부리나요? 눈을 어떻게 내리게 해요? 인공 눈? 자작곡 더 만들어 주실 거예요?
차후에 그건 얘기하겠습니다. 내일 내 생일을 축복해 주실 수 있나요? 우린 같이 축복해요. 지금 잘 것이다, 잘 자요. 정국이는 어디 있습니까? 모르겠네요. 정국이 좀 이따가 운동 같이 가기로 했는데. 지금은 누워있지 않을까요? 자고 있거나. 제가 어제 너무 일찍 자가지고. 회원님. 제발 노래 좀 불러줄래? 어떤 노래 불러줄까요? 제가 무슨 노래 부르면 될까요? 어떤 노래 불러줄까요? 어떤 노래 부르면 좋아할까요? 이거 궁금하다. 오빠 다 좋은데 한 가지만 고쳐주세요. 망기렐라님. 말해주시죠. 뭘 고칠까요? 내가 망기렐라 올라오는 것만 보고 있는데. 그거까지 얘기해놨어야지. 이게 찾을 수가 있나? 어떤 것만 고칠까요? 빨리 올려, 망기렐라. 망기렐라. 언제 올라오니? 뭐 고칠까요? 내가 고칠 거니까 빨리 얘기해봐요. 브라질 너무 사랑해요. 보고 싶어. 고마워요. 망게릴라야, 뭐해? 어떤 거 고칠까? 수연아, 서원아, 잠깐만요. 망게릴라가 빨리 올려야 되는데. 10초 줍니다. 망게릴라, 심장? 심장을 어떻게 고치라는 거야? 하나만 고쳤으면 좋겠다는 게 심장이었어요. 진짜. 심장을 어떻게 고쳐요? 의사가 아니에요. 오가. 피어싱 하고 있고요. 나못 먹지. 나 아침에 일어났을 때 햄버거 먹고 싶었어. 햄버거 맛있겠다. 좋고 영화 봤어요? 막 보라고 하는데 좀못 봤어요. 볼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렇게 재밌던데? 아직 배는 막 고프지 않은데 먹으면 좋을 것 같아요. 배는 안 고파요. 당신 위에 누구? 응? 머리 염색하고 싶은데 염색이 좋아요. 얼굴을 봐야 할것 같은데. 우리 벌써 1시간 같이 있었네. 어쩐지 잠이 깨더라. 방탄 게임 하세요. 혹시 그. 여기 선술 마시면 안 돼요. 방탄 게임 그거
전 알아줘. 제가 제 매니저가 되고 싶진 않네요. 솔직히 그 윤경 한번 키워보고 싶어가지고 할까 말까 고민을 했는데 저는 일단 안 해요. 저희들이 막 연기하는 영상을 저는 볼수 없어요. 윤경 키울 것 같아. 지민 씨, 저 공부하라고 해주세요. 공부해버려. 데이터에 남친체 많이 올려주세요. 핸드폰 알겠습니다. 사진 열심히 찍어달라고 할게요. 오, 이거 괜찮네. 세상에 여러 종류의 우유가 있지. 너에게 내가 줄수 있는 건 I love you. 괜찮네. 귀엽다. 소랑 햄쩌, 나도 소랑 햄쩌. 나도 이제 그런 말안 한다고 배웠다고. 소랑 햄쩌가 사랑합니다 아니었나? 어. 나 이제 붓기 좀 빠져가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그러게요. 나밥 먹어야 되는데. 먹어를 부탁해 볼까? 이대로 떠나야만 하는가? 방에 누구 있나요? 없어요. 방 보여줄까요? 잠깐만.
저 방은 뭐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가 내 피곤하지 않은데요. 되게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나른 지금 어디 나른이야? 사우디. 지민 씨 다리 뼈. 근데 그거 있었어요. 어제 공연하는데 공연장 이렇게 천장이 이렇게 동그랗게 뚫려 있었어요. 근데 다리 엄청 예쁘대. 다리 근데 하필 딱 보이더라고요. 아이돌 되니까 좋아요. 되게 자부해요. 좋아해요. 자부하고 존경하고. 나도 아이돌이 꿈이에요. 방탄이란 모델이에요. 고마워요. 여기 있으면 진짜 아무것도 안 하게 돼요. 여러분들 여기 혼자 이런 방에 있으면 뭐할것 같아요? 방탄이 아니었으면 저는 방탄 아니었으면 제 얼굴이 지금 이렇게 안 빨랐습니다. 지금 조명 때문에 그래요. 방탄 아니었으면 지금 모르겠어요. 근데 막 경찰 하고 싶다 그랬는데 경찰 싶습니까? 내가 할수 있는 그런 게 아니었을 거야. 그냥 하고 싶다 그런 느낌 정도지. 하고 싶었어요. 근데 아마 안 하고 있었습니다. 뭘 하고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뭐 하고 있었을려나? 내가 만약에 데뷔를 못했다. 전혀 모르겠어. 근데 여기 있으면 진짜 할거 없어요. 그래서 핸드폰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누워 있을 때가 나의 시선 이것만 보고 있어야 된대. 이렇게 천장만.
여기 있으면 별, 멤버들도 쉬니까 볼때 보고 뭐. 저의 시선을 같이 물어봐요. 내 시선. 위로 보면 이렇고, 위로 보면 이렇고, 옆으로 보면 저렇고. 평소에 몇 시에 잠드나요? 저는 잠을 요즘에 잘 자요. 저안 꺾이나. 짐이나 졸리면 그냥 자요. 우리 군대는 이해합니다. 구호 좀 만다꾸 해주세요. 만다꾸 끝났잖아요. 왜 슬퍼 보여? 안 슬퍼요. 내 댓글 한 번만. 내 두뇌가 저요? 저막 지금 졸리진 않은데 그냥 나른한 정도고 좀 이따가 밥 먹고 지금 2시 지금 몇 시야? 밥 먹고 종국이랑 운동하고 그리고 씻고 이제 한국 가야죠? 공항 가야죠 이제. 먹어. 밥 먹으려고. 그러면 딱 5분만 더 있다 갈게요. 아무튼 여러분 그 생일 축하해 주셔서 진짜 감사하고 저 여러분들 덕분에 그래도 생일이 진짜 의미 있는 날이 됐어요. 네, 감사해요. 네. 진짜 생일 신경 안 쓰고 있었는데 덕분에 생일이 되게 의미 있는 날이 된것 같아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어제도 너무 좋았고 생일 축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별 그렇게 중요한 날이 아닌데 의미 있는 날로 만들어 주셨네요. 저도 여러분 되게 많이 좋아하고요. 이제 또 저희가 만나려면 아마 한국 콘에서 보겠죠? 저희가 또 오랜만에 또 하니까 되게 저희끼리도 연습 많이 하고 있었고, 여기 오기 전에도 저희끼리 연습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또 즐겁게 만나서 놀았으면 좋겠고. 너무 갑자기 마무리하나? 근데 저또 그리고 이렇게 여러분들이랑 막 시간 보내는 거 되게 재밌는 거 같아서 언제일지 모르겠지만 틈틈이 또 올게요. 되게 재밌어요 여러분들이랑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마 내일은 못올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게 알아요? 그 내일 무슨 날이지?
확실하게 정해놓지 않겠어. 다음 주 다음 주 모르게 세상이 다 그렇지. 다음 주에 제가 올게요. 다음 주에도. 무슨 요일에 올지 모르겠지만 다음 주에도 올 생각을 하고 있겠습니다. 만약에 평일이면 이렇게 일찍 오지 않을게요. 모닝콜로 이제 아침 7시에 이렇게 깨우러 오는 것 같아요, 제가. 아, 근데 제가 못할 것 같아, 미안해요. 아유, 진짜. 당신 뒤에 누가 앉아, 이런 거좀 하지 마요. 오빠, 당신은 카메라인가요? 어쨌든, 오늘도 이렇게 많이 웃게 해줘서 고맙고, 여러분들을 보러 왔는데, 덕분에, 상쾌한 아침으로 시작하네요. 감사합니다. 저는 그러면 이제 곧 봐보면 밥 먹고 운동하고 이제 한국 돌아서 한국에서 뵐게요. 생일 축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 엄청 사람이 홍조 있어. 저는 이제 갈게요. 우리 그래도 좀 오래 있었다. 오랜만에. 이거. 아, 바이바이. 어, 보이네. 공포영화 같은데? 죄송합니다. 뒤에 뭔가 있네. 멍 좀, 아, 그런 것좀 하지 마요. 윤경이었으면 얼마나 또 가소로워했을까. 갈게요. 안녕. 한국에서 봐요. 전 쉬러 가겠습니다. 바이바이.